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단 4계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4계절 중에 가장 나랑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 찾아보는 게 퍼스널 컬러입니다. 되게 따뜻한 색, 뒤에 있는 색은 차가운 색. 사실 차가운 색은 좀 밝아지시긴 하는데 좀 어떤 느낌이야? 약간 조금 까만 색소들이 감성 많이 된 느낌? 그래서 약간 허옇게 들뜨는 느낌 있죠? 네, 립 색깔도 보시면 약간 허옇게 좀 빠져요. 너무 풀로 가시는 분들 드시는 분 있잖아요?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No. 네, 저 풀인 줄 알았어요. 웜 색깔, 뒤에가 풀 색깔. 그러니까 밝아진 느낌 확실히 드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얼룩덜룩한 검은 느낌이라든지 눈 아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파여 보여요. 앞쪽에 있는 게 맑은 색깔, 뒤에 있는 게 풀. 앞쪽에 있는 애는 전체적으로 노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보시면 톤이나 이런 거는 좀 균일해지고 풀로 가시게 되면은 약간 페임이라든지 이렇게 입술 주변 이런 것들이 더 얼룩덜룩한 거 올라오기는 해요. 뒤에 있는 핑크가 이제 쿨 핑크. 약간 쿨을 대면은 요렇게 안정감이 좀 있었던 라인들이 조금 삐뚤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삐뚤어진 게 살짝 입이 앞쪽으로 나와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인증을. 네. 왜냐면 이제 쿨 색깔 자체는 혈색을 빼는 색이기 때문에 내 굴곡을 더 많이 보이게 해요. 쿨될 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쿨보다는 웜 쪽이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일단 색깔이 확실히 비비디한 건 조금 아니신 것 같긴 하다는 느낌이에요. 비비디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옐로우 톤. 뒤에가 이제 쿨. 밝아지네. 확실히 밝아지기는 하죠. 근데 환해지는 거를 좀 서운하시죠. 조금 환해지는. 근데 얘는 확실히 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데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굴곡이라든지 파임이 진짜 많이 보이고 약간 요기 나와 보여요. 쿨톤이 진짜 알아. 화장품 다 쿨톤인데. 뭔가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그냥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괜찮은데 약간 맞아, 그런 맞아.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잘 어울리는 거 입었을 때. 연예인들도 뭘 입어도 예쁘긴 하지만 막 이때 뭐 약간 인생샷 이러면서 막 떠오르는 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가장 쿨에 맞게 입었을 때. 세계수. 꼬라지 입으시는 알겠습니다. 얘는 이제 웜 라인이에요. 웜에서 얘가 이제 맑은 색깔, 뒤에가 약간 탁한 색깔. 웜 색깔, 뒤에 있는 게 이제 탁색. 근데 탁색은 확실히 뭘 안 어울렸는데요? 탁색은 확실히 안 되겠네요. 레드 그린지랑 맑은 레드, 뒤에 있는 게 이제 탁색이에요. 쿨색, 웜색. 확실히 밝아지긴 하는데 쿨색이 까매진다는 느낌 확실히 있어요. 밝은 색깔, 맑은 색, 뒤에 있는 게 이제 탁한 색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까매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 추측은 이쪽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아이보리가 도는 톤이고요. 확실히 흰색보다는 조금 더 아이보리가 맞아요. 오히려 핑크를 대면 까매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실히 탁색은 아니네요. 엄청 칙칙해지시네요. 어두운 쪽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연두빛도 예뻐요. 연두빛? 코랄도 괜찮고 핑크베이지도 괜찮고 오히려 이런 톤이 좀 더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룩덜룩해지는 게 좀 생기네요. 연예인 파스텔톤이 조금 별로신가 보다. 조금 색감이 올라가야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진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약간 톤은 떨어지지만 이목구비는 확실히 또렷해지시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너무 초록색깔보다는 약간 레드 오렌지라든지 민지 계열
옐로우. 오렌지보단 옐로우 쪽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너무 확실해. 그런 거 같네. 그 다음에 불 보여드릴게요. 아유, 불타지죠 이번에. 그러네요. 얘는 네. 너무 온톤인가 보다. 네. 그럼 확실히 얘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화이트. 확실히 표가 나네. 아, 이런 애들 피해 주셔야 되고. 이런 색감들이 오히려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가신다면 이렇게 머스타드 계열이나 카키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은데? 네. 하얀도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색감을 하나 넣어 주신 것도 좋고, 뭔가 포인트를 넣어 주시는 것도 좋고. 일단 손은 no. 절대 아니시다. 절대. 네, 네. 절대 아니시고. 노란 색깔 너무 주황은 비추천이지만 이렇게 좀 색감이 코랄 핑크 있어도 예뻐요. 그러니까 색이 아예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핑크 쓰시려면 연한 핑크. 맑은 애들. 네. 루디오 같은 애들 쓰시면 좋죠. 웜쿨 중에서는 웜, 맑은색 탁한색 중에서는 그래도 맑은 쪽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명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밝고 어둡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밝은 밝은 대로, 어두운 어두운 대로 분위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채도, 진하게 좀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비감은 그래서 좀 미듐보다는 높은 쪽이 좋다. 여기 뭔가 무늬나 패턴이 있으면 좋아요. 네, 아니면 어떤 포인트, 아니면 색감을 계속 톤온톤으로 올려주는 거. 비비드를 기점으로 딥톤, 라이트톤. 그리고 진한 게 예쁘고, 가을, 브라이트. 이거는 봄브라이트.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 톤은 여기랑 여기에요. 여기 중간 톤인데, 저는 이쪽이랑, 그리고 아예 브라이트로 확 빠져가지고, 이렇게. 완전 화사한. 완전 비비드 쓰시거나 아니면 약간 톤 다운된 계열 쓰시거나 좀 대표적인 연예인 그래서 뭐 이효리, 제시, 화사 막 이런 라인들 있죠. 네. 환불 원정대 라인들. 브라운 계열 초코 브라운이 예쁘고 아예 이런 분들은 금발이나 블론드 헤어 같은 거 하셔도 예뻐요. 시합 추천이에요. 아예 블랙을 하셨을 때가 이제 세 보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섀도우를 그러면 완전 브라운 계열이 좋고요. 여기는 음영을 좀 넣어주면 좋다. 패치라이크나 팜파스 같은 거 쓰셔도 예뻐요. 여기는 펄을 좀 넣어주는 게 예쁘다. 아니 안 넣을 거면 깔끔하게 안 넣어서 이렇게 음영으로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핀업. 멋있어요, 핀업. 이런 거 써도 좋고. 그다음에 라이너도 브라운 계열 써주시고 그다음에 치크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약간 빈티지 발렌타인처럼 약간 톤 확 다운된 얘는 아멜리 거. 패턴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패턴보다는 체크무늬가 있으면 확실히 있고 아니면 엄청 크게 막 보헤미안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완전 이런 분들은 데님으로 위아래 막 입어도 예쁘거든요. 기하학적으로 생기고 이런 것도 예쁘거든요. 칼라가 약간 촌스럽다. 뭐든 넣어주면 예쁘다.